지구촌의 다양하고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모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이은솔입니다. 인생을 안다는 건 삶의 양면을 다 알게 된다는 뜻인데요. 성공을 맛보기 위해선 실패를 해봐야 하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선 불행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언젠가 우리 삶에 닥쳐올 고난쯤은 흘러가는 인생의 일부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세상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 보는 시간,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이 지금 시작합니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 파키스탄에서는 정부가 준비한 밀가루를 비롯한 구호식량을 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그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폭등하자 생계를 위해 투잡, 쓰리잡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가 무료 밀가루를 배포하는 현장에 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전례 없는 경제난에 빠진 상태인데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파키스탄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빈곤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제안으로 저소득 가정에 밀가루 무료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배급소로 수천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23명의 사망자를 낳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일부 지역 배급소에서는 밀가루 수천 포대를 약탈당하거나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배급소의 부실한 관리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안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불안함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이 하루빨리 경제적 안정을 되찾길 바랍니다. 아오이 호시와 에이타 사토는 후쿠시마 현에 있는 일본의 외딴 마을인 테네이에 있는 유모토 중학교의 마지막 학생들인데요. 올해로 76년이 된 이 학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아서 호시와 사토가 졸업하고 나면 영원히 문을 닫게 됐습니다. 고초 선생 から並行しちゃうよっていう話を聞いた時は、まあ悲しかったし、まあこの歴史続いてきた歴史がここで終わってしまうって思ったのは、ちょっともったいないかなって思いました。 일본의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학교 폐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유모토 중학교 입구에 붙은 졸업생들의 사진을 보면 2000년경부터 학생들의 수가 갑자기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라헨가 본고데 세도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인데 대략 전공생에 160명 정도 있다ということです. 작년도와 본고와 卒業生가 없었습니다. 올해의 卒業生가 마지막 卒業生で 2명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이 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을 갖는 호시와 사토. 아쉬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지만 보육교사의 꿈을 가진 호시는 소박한 자신의 꿈을 전합니다.
私が保育士になる頃に子供いいな、いるかはちょっと分かんないんですけど、いたら地元でやろうと思ってます。일본은저출산문제만안고있는것이아닙니다전세계노인인구비율이가장높은나라중하나이기도한데요이에부족한노인돌봄인력충원을위해서인도네시아와협약을맺고인도네시아청년들에게일본노인돌봄교육을제공하고있습니다. Kita belajar bahasa Jepang seperti percakapan, terus tata bahasa, terus ada kanji juga. Terus yang terakhir kita belajar perawatan lansia atau kaigo, materi kaigo. Untuk yang bedanya dari sekolah sebelumnya mungkin ini lebih menjurus ke bagaimana 일본은65세이상인구가인구의 28%를 차지하는세계에서가장 높은 고령화 사회로 젊은 층의 노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Yang ditakutkan adalah tidak sama ya dengan angka kelahiran anak. Sementara di Indonesia sendiri kan bisa dibilang per tahunnya itu angka pertumbuhannya itu 3 juta. Tapi di satu sisi di Indonesia juga memiliki tantangan sendiri yaitu kurangnya lapangan pekerjaan.Jadi memang diharapkan dengan adanya Onodera Yusran Indonesia, dua tantangan di kedua negara, yaitu Jepang dan Indonesia, ini bisa diteratasi. 현재 16,000명 이상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이 계획에 따라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겪고 있는 변화가 멀지 않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아르헨티나의소비자물가지수가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 100% 넘게폭등했습니다. 특히 식품 물가 상승률이 급격한 상승 곡선을 보인 탓에 일반 직장인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겨워졌는데요. 67세의 호르헤 페드르 아르모아도 빡빡한 살림 탓에 하루에 세 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Mira, un día de mi vida es trato de ponerle alegría.Sentirme bien, estar bien, tratar de estar bien, ¿viste? Me levanto a ponerle 7:30, digamos, a veces desayuno, a veces no, a veces tomo mate, a veces no, según, porque en el trabajo también lo hacemos, ¿viste? 아르모아의 첫 번째 직업은 신발 공장의 금속 노동자입니다. 신발 밑창의 금속을 가공하는데요. 일은 고되지만 급여가 낮은 탓에 이 일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No llegaba a fin de mes. No llegaba con los gastos, la luz, viste, el agua, los impuestos son todo caro, viste. Entonces. 그래서 아르모아는 시간이 날 때면 틈틈이 파트타임 일도 시작했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지만 생계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La situación es complicada, pero bueno, a veces llegamos y a veces la tenemos que remar para llegar. 시장에좌판을펼치고손님들에게호객행위를하는데요. 의료 크림 판매업, 이것이 아르모아의 두 번째 직업입니다. 해가 지고 남들은 집으로 향하는 퇴근 시간.아르모아는 다시 축구 코치로 출근해 선수들을 훈련시키는데요. 하지만 아르모아의 세 개의 월급과 조교인 아내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종종 생계를 유지하기엔 빠듯합니다. Pero feliz y contenta, hay que ponerle onda positiva, buenas energías y pensar que mañana vamos a estar mejor. 최악의 인플레이션. 그 최대 피해자는 저소득 층민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는데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하루빨리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되는 문제, 비단 일본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세계 23개국에서는 2100년이 될 쯤이면 지금 인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은 지난해 0.78명이라는 출산율로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많이 제시하고는 있지만 아이를 키울 만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커다란 문제 앞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4,000년 전 기후변화로 멸종했다고 알려진 매머드. 그런데 최근 매머드의 고기로 만든 미트볼이 공개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영국 템스강에서는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로봇 상어가 투입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충전할 때 걸리는 시간이겠죠. 그런데 덴마크에서 긴 충전 시간을 줄여줄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과학박물관에 4,000년 전 멸종한 매머드의 DNA를 바탕으로 만든 대형 미트볼이 등장했습니다. 이 미트볼은 한 배양육 개발 기업이 멸종한 매머드 세포의 유전 정보에 관한 공개 자료를 활용해 만들었는데요. 염기 서열 정보가 비어있는 부분은 매머드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아프리카 코끼리의 유전 정보를 삽입해 보충했습니다. We wanted to get people excited about the future of food being different to potentially what we had before. That there are things that are unique and better than the meats that we're necessarily eating now. And we thought the mammoth would be a conversation starter and get people excited about this new future. But also the woolly mammoth has been traditionally a symbol of loss. We know now that it died from climate change. And so what we wanted to do was see if we could create something that was a symbol of a more exciting future that's not only better for us, but also better for the planet. 매머드 미트볼에 사용된 고기의 총량은 약 400g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프트볼보다는 크고 축구공보다는 작은 크기입니다. 포유류 동물에서 나오는 육류의 질감, 빛깔, 맛을 만들어내는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재현하는 데 큰 공을 들였습니다. We inserted the gene from the mammoth into these sheep cells. And then overexpressed that gene really, really highly. So all that means is that that we could detect the amount of traditional sheep myoglobin inside the cells, and we could detect over 100 times more mammoth myoglobin in those cells themselves. So quite a significant portion of what you can see here in front of you today comes from mammoth. 그렇다면 이 매머드 미트볼 누가 먹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번에 만들어진 매머드 미트볼은 일회성 프로젝트인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매머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부작용이나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We won't eat the mammoth meatball right now. And it doesn't mean that you can't eat it. But because this protein is literally 4,000 years old, we haven't seen it for a very, very long time. It means that we would want to put it through seriously rigorous testing like we do with any product that we want to bring to market. And for this purpose, we wanted to present it to the world faster and not necessarily bring it immediately to market. 이번 개발은 기존의 육류를 그대로 배양하지 않고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종류의 육류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영국 런던의 신흥 금융 비즈니스 지구인 카나리 워프 지역. 이곳을 끼고 흐르는 템스강에 쓰레기를 먹는 로봇 상어가 투입됐습니다. 이 로봇 상어는 바다나 강에 떠다니는 일회용 쓰레기와 잔해물을 건져내는 수중 부상 로봇인데요. 하루에 22,700개 이상의 플라스틱 병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I think we need new technology, new innovations, and I think thousands of these deployed around the world, acting like little Roombas, cleaning up the water while we're not around, 24 hours a day. That is a very viable and very strong solution to clearing out pollution. 로봇 상어의 조작은 드론 조작 방식과 비슷한데요. 육상에서 사람이 조종기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고 온라인 접속을 통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배터리로 구동되는 로봇 상어는 강 위를 돌아다닐 때 소음이나 빛,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데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km의 수로를 항해하고 하루 최대 500kg의 플라스틱과 오염물질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So every one of our whale sharks that are in the water is connected via a 4G and 5G connection and sends back water quality data to our servers. So it's picking up things like turbidity, salinity, temperature, pH balance, depth of the water. All of those things that our clients are looking for, not only on the surface, but want to understand what's in the water below it and how, as they clean, that water is getting more healthier. 카나리 워프는 하루 평균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번화가이다 보니 특히 일회용 커피잔과 점심 식사용 음식 포장재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입니다. What Waste Shark does, which is really cool, it does two things. One, it collects plastic waste, but it also collects data, and that data is verifiable. So the challenge of greenwash, I think, gets addressed. Where we are verifiable in our data from use, and we're verifiable in our data from collection, and we're looking at working with other partners in that space. So verifiable impact is absolutely the heart of that challenge of greenwashing, and we're tackling that head on. 로봇 상어가 템스강뿐 아니라 많은 강과 하천에서 물을 정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차 한 대가 후진으로 빈 공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차라도 하는 걸까요? 그런데 내부를 보니 일반 주차장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언뜻 차량 정비소 같아 보이기도 하고 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요? 바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배터리 교환소입니다. 일반 전기차처럼 충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충해 놓은 배터리를 방전된 배터리와 교체하는 건데요. 교체 시간도 5분 이내로 빠르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What we're building now is what we call a travel product. I mean, 80% of the Danish EV drivers, they charge at home. Most of it is just done at home in your driveway, but now that we have these, if you don't have a driveway or you don't have access to an AC charger at home, then you can just go and swap the battery every Sunday or every other Sunday whenever you need it.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서두르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충전 시설은 부족하고 충전 시간 또한 오래 걸린다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Almost your turn for power swap. 배터리 교환소는 충전 방식과 비교해 교체 시간이 2분에서 3분에 불과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또 늘어난 전기차에 비례해서 충전소를 많이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Station is aligning the car at the center of the lane. In a minute it's going to lift us up a little bit to make sure we're level. Then it's going to eject the depleted battery, move it to a waiting position, load the fully charged battery into the car, close itself up, and then basically let us go.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는 일부 차량 회사가 만든 차에만 적용돼 있는 상태인데요. 차종 간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는 배터리 표준 규격의 확립과 그에 따른 안전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흔히 전기차는 2010년대 들어 상용화된 거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전기차의 역사는 1834년 시작됐습니다. 당시 영국 사업가 로버트 앤더슨이 전기로 구동하게 만든 원유 전기 마차가 최초로 꼽히는데요. 이후 1912년에 전 세계 전기차는 약 3만 대에 육박하면서 내연기관차보다 많을 정도로 대중성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가격, 그리고 배터리 무게, 충전 시간 등의 단점 탓에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100년가량 사라졌다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친환경차로 부활한 전기차. 이미 과거에 당면했던 전기차의 단점들을 현재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Заходи сюди, ззаді, ззаді. Дивіться, як я роблю. Дай. Ще одну. Я. Ще одну. Є контакт. Коли готові, ви стріляєте. І вони вбігають. Швидко. Ми сюди входили. Де нам зайняти позицію? Давай, давай, давай! Замена! Я готов! Давай, давай! Передолосить, убить, нема! Давай, вистише, сюда, сюда! В бік, в бік! Вліво!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동식 대공 방어 부대를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타는 오프로드 트럭에는 비행하는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는 기관총이 장착돼 있는데요. вони літають так, як хочуть, на своїх по своїм координатам, ми знаємо, вони по GPS координатам літають, змінюють напрямок, висоту польоту до 2 км, якщо він буде зверху, я його зможу дістати. Мобільні групи гарно тим, що я можу швидко швидко міняти позицію. То я можу переїхати з одного місця, якщо мені скажуть, що почули десь, можуть його супроводжувати. Росія는 우크라이나에 수개월 동안 드론 공격을 가하며 각종 주요 건물들과 차량들을 타격해 왔습니다. 이 러시아 드론을 격추시키는 임무 수행에는 이동식 대공 방어 부대가 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зокрема, коли була нещодавна атака безпосередньо в місті в Києві, були збиті от з таких кулеметів. А застосовуються всі засоби, які є на озброєнні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 починаючи від винищувальної авіації і закінчуючи от такими крупнокаліберними кулеметами. Щодо окремих випадків, які стосуються безпосередньо в Києві, безпосередньо було збите от таким крупнокаліберним кулеметом. 드론을 격추할 뿐 아니라 그동안의 러시아 공격 데이터를 모아 러시아 드론의 일반적인 경로에 대한 정보를 구축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군은 드론을 격추시키기에 가장 좋은 전략적 장소도 찾아냈습니다. Справа в тому, що ворог, аналізуючи кожен повітряний удар, він вносить коригування. Той чи інший напрямок змінюється, ті чи інші маршрути. Ми також це аналізуємо і з більшою вірогідністю, де саме буде наступний удар, ми розставляємо свої засоби, в тому числі такі мобільні вогневі групи. Ну і в подальшому, якщо ворог десь міняє маршрут, є 15-20 хвилин, щоб під'їхати ближче до...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막아낼 이동식 대공 방어 부대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적지와 문화재들 역시 전쟁의 위험 속에 언제 파괴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군이 곳곳에서 문화재 파괴를 일삼고 있는 거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체르니히우 유적지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Good message of supporting us, supporting Ukraine.
You're very welcome. It's first an honor for us to do so as UNESCO. I can imagine the toll, the human toll of war and all you're going through, but I appreciate that you take, you give importance to the human dimension of it through the protection of culture and education, because we know that it defines Ukraine as a nation, and it is our mission in UNESCO to be on your side, to be on the side of the Ukrainian people, to protect this cultural heritage.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동안 체르니히우 시의 훼손된 문화 유적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폭격으로 파괴된 지역 청소년 센터와 학교도 둘러봤는데요.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is a crime, is against all the international norms, and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at, reminding. 1954년 맺어진 헤이그 협약은 역사적 기념물과 문화유산을 공격하는 행위를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북서쪽에 위치한 부차는 러시아군이 자행한 끔찍한 전쟁 범죄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악몽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반에 러시아군에 한 달 이상 점령당했다가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이곳에선 무려 400여 구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돼 최악의 민간인 학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한 집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체포해가는 과정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 구멍난 도로가 재포장되고 무너진 집들도 조금씩 수리되고 있지만 전쟁의 잔혹함은 여전히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Говорити про стабільність, про відчуття стабільності не приходиться в жодному куточку нашої держави, в тому числі в місті Буча. Але прагнення очиститися, щоб нічого не нагадувало про перебування росіян, оце таке неймовірне бажання, фактично дещо візуально нічого не нагадувало про те, що наробили, що полишили по собі росіяни в моєму місті, це в серці, в душі, в розумі кожного бучанця, через що... 현지 우크라이나 정교회 교구의 사제인 앤드리 홀로빈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키이우 승리를 확신하고 있지만 그 감정적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는 수세대가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Ми повинні розуміти, що легше всього відбудувати стіни, набагато важче відбудувати поранену душу. 부차 주민들은 희생된 주민들과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촛불 집회를 가졌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주민들은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촛불을 밝히고 그 초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우크라이나 영토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Так, ми були в окупації 2 тижні. Тому діти пережили чимало страху. Ось і зрештою були звільнені. Ми дуже раді, що Буча була звільнена. Ми хочемо, щоб тут була, звісно, Україна, і ми не бачимо інших варіантів. Це було найгірше відчуття, коли за вікном були росіяни. Це просто найгірше відчуття в житті. Просто огидно, що ти знаходишся в місці, де у тебе за вікном російська армія. Тому ми це все пройшли і дуже вдячні українській армії, яка дає нам, гарантує нам безпеку, мир і свободу. 부디 부차 지역 주민들의 상처가 아물고 모두의 소망처럼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기후위기. 그중 인도에서는 우물과 연못의 염도가 높아지면서 심각한 식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인구 밀집, 식수 고갈, 교통 체증 등 심각한 도시 문제로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수도 건설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이 건설 현장 주변의 야생 동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인 코모도 왕 도마뱀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 중 하나인데요.
스페인에서는 이 도마뱀의 알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인도 남부 항구 도시 코치. 이곳의 주민인 안토니 쿠타파세라는 어릴 적부터 집 밖에 있는 연못의 물과 우물의 물을 마시며 자랐습니다. 바닷물이나 높은 염분이 섞인 물은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미 수도는 끊긴 지 오래됐고 그나마 물을 실은 트럭 한 대가 600가구의 수도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물은 1971년부터 염도가 30%에서 40%로 증가한 거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물의 염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If you look at the studies which were done, one of the pioneering studies done by Joe Santo, if you could compare then that study to now current period or during the last 15, 20 to 30 years, you could see that salinity has phenomenally increased. And this increase can be largely linked to or associated with the global oceanic phenomenon. 또 해수면 상승과 과도한 개발이 염분 상승을 더욱더 부추겼고 여기에 인도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Traditionally they have had this borewell and ponds and all. Now it is no more because of the sea erosion and sea water and all. It is mixed with it and it is very dirty. And not useful, not drinking, not possible, not good for drinking also.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면 상승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수 있는 일인 만큼 이제라도 깨끗한 식수 확보 문제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논의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주에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야생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환경론자들은 거의 26만 헥타르에 달하는 이 공사가 긴코 원숭이, 이라와디 돌고래, 오랑우탄, 그리고 보르네오 태양곰과 같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포함해 보르네오 서식 동물들의 생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Desain pembangunan IKN itu tidak mengintegrasikan perencanaan pembangunannya dengan Teluk Balikpapan. Nah, salah satu kekhawatiran besar kami adalah Teluk Balikpapan itu menjadi kolam raksasa, ya, tempat sampah, residu dari pembangunan maupun aktivitas IKN yang ada di hulu. Nah, ini yang kami khawatirkan. 공사를 시작한 지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인근 발릭파판 도시 해안선을 따라 늘어있던 맹그로브 숲 400헥타르는 석탄이 오가는 항구와 정유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수도로 향하는 도로와 건설 자재 반입을 위한 항구까지 건설하면 더 넓은 규모의 숲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누산타라가 녹색 도시임을 강조하며 최소 70%의 녹지 공간을 남겨둘 거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In the design of building the road, the concern about the animal, the concern about the wildlife is there. But control, everyday control, need to be carried out, and we will do so, including also to discuss about the design of the wildlife corridor that could be cross the toll road.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수도 인근 지역에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enurut saya kota hijau yang sekarang akan menjadi ibu kota ini kan pembangunan ditempatkan di wilayah hutan HTI gitu ya. Jadi mereka tidak membuka lahan baru dan diharapkan dengan tidak membuka lahan baru itu kan tidak terjadi konflik misalnya satwa lain selain orang hutan mungkin ada beruk.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 수도에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스페인의 한 동물원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인 코모도 왕 도마뱀의 알 다섯 개가 부화에 성공했는데요. Súper importante para Villa Parfán Girola. Hacía 10 años que no se crían cómodos en España en cautividad y en Europa somos el quinto parque que lo hace en estos últimos 10 años. Quedan aproximadamente 1.500 ejemplares de dragones de cómodo, con lo cual es muy importante su reproducción. Ellos están dentro de un programa de reproducción que controla un EEP y es muy importante este hito. Y para nosotros en particular ha sido una gran tarea, muy tediosa y muy laboriosa, pero que nos ha dado mucha satisfacción. 코모도 왕 도마뱀의 야생 개체수는 현재 약 1,500여 마리인데요. 자연 훼손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파괴돼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Nosotros contamos con una pareja de dragón de Komodo, nuestro macho reo con 19 años y ora con 13. Y el año pasado tuvimos la suerte de poder juntarlos y que esta cópula fuera bien, fuera efectiva. Y el 3 de agosto ora hizo una puesta de 12 huevos. De estos 12 huevos, 5 tenían una pinta bastante buena. Lo llevamos a una incubación externa, una incubación muy larga que suele durar 8 meses. Y aproximadamente a los 7 y poco tuvimos la gran noticia del nacimiento de nuestro primer dragón de Komodo, que fue Juanito, y a él le siguieron sus 4 hermanos, Fénix, Embun, Dracaris y Sae. 아직은 아기 도마뱀이지만 머지않아 몸길이 3m에 몸무게만 70kg까지 나가는 어엿한 성체로 자란다고 하는데요. Los dragones de Komodo, cuando nacen, normalmente en libertad tienden a irse a lo alto de los árboles, a las copas de los árboles. No hay un cuidado maternal ni paternal. Ellos viven totalmente independientes de sus padres. Nosotros ahora mismo en cautividad lo que hacemos es mantenerlos también de forma individual para controlarlos a cada uno. 세계에서 가장 크고 포악한 기질을 가진 생명체로 이름난 코모도 왕 도마뱀. 멸종 위기라는 이름표를 떼고 그 본연의 모습으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프랑스 파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펠탑.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의 에펠탑이 등장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셀카 한 번쯤 다들 찍어보셨을 텐데요. 이집트에선 최근 셀카를 예쁘게 찍기 위한 전문 촬영장이 문을 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금대신 탄피를 이용해 장신구를 만드는 세공사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으로 불리는 에펠탑이 하나가 아닌 둘? 에펠탑 옆에 그 모양이 꼭 닮은 또 하나의 에펠탑이 등장했습니다. 하나가 원조 에펠탑, 그리고 또 하나는 에펠탑을 복제해 만든 에펠라인데요. 에펠라의 높이는 32m, 무게는 23톤으로 3,900개의 큰 조각과 9,000개의 작은 금속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에펠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10분마다 아기 에펠탑이 우는 소리와 자장가를 들을 수 있다는 건데요. Bonjour, je m'appelle Philippe Mindron. Je suis créateur d'événements insolites et j'ai eu un rêve, c'est que la Tour Eiffel est un bébé. Chut. Là, on va pas parler fort puisqu'elle vient de se réveiller. Voilà, probablement qu'elle attend, elle a faim. Hein. Elle attend les signes de sa maman. Là, c'est une espèce d'appel. Hein. Ah, je pense que la musique adoucit les mœurs et va adoucir Eiffela. Voilà, ça vient, le biberon arrive. Le biberon arrive, Eiff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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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Je suis là. Je suis là, Eiffela. Là, je suis là. Voilà, bravo. Chut, chut. Tout va bien, Eiffela. Tout va bien. Tout va bien. 에펠탑 복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이 있지만 이렇게 원조 옆에 들어서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Et on est parti du constat qu'on allait faire toute son élévation à l'échelle 1/10, c'est-à-dire que c'est 10 fois la réduction de sa maman. Mais c'est pour ça que le visuel est bluffant
puisque selon qu'on prenne ou pas du recul, on a cette sensation d'avoir à la fois deux tours Eiffel, ou une petite tour Eiffel, une grande, et voir que le bébé peut presque être aussi grand que la maman. Et c'est ça qui est rigolo. 에펠탑을 보기 위해 찾아왔던 관광객들도 예상치 못한 두 개의 에펠탑을 발견하고는 두 배의 기쁨을 느낀 듯 잊지 못할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데요. Yes, it is. And I like the small one as well. It's like, especially with the two against each other, it makes for a great photo opportunity. Yeah, but it is. It's like an iconic part of the city. 꼬박 1년 동안 만들어졌지만 단 하루 만에 조립해 세워진 에펠라는 파리에서 2주간 전시된 뒤 대서양을 건너 다른 나라에서도 전시될 계획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는 사진 촬영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셀프 카메라를 찍기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의 취향을 딱 맞춘 셀카 촬영장인데요.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بسطت قوي في المكان ده كانت حاجه حلوه قوي جديده ما اتعملتش في مصر قبل كده وكانت حاجه يعني ان انا صورت فيها اماكن صورت فيها كتير كان في كل اوضه كانت مختلفه عن الثانيه فبشكل عام كانت حاجه حلوه وبسطت وما حسيتش ان في حاجه ناقصه كان حتى الستاف كان كله كان بيساعد قوي وكان 테마에 따라 색상, 조명, 소품을 달리해 사진을 찍는 재미를 더해 주는데요. 대충 찍어도 전문가가 찍은 사진 못지 않은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The idea of an interactive selfie museum has been trending worldwide since 2016 and we are finally excited to bring the idea to Egypt. Hall of Selfies was designed as a maze for customers to go through to explore the different themes. It's set up in a way for customers to have a unique experience and use the different props provided. We wanted to create a wonderland for family and friends to have fun and create memories. 셀카 찍기가 단순히 사진 찍는 행위를 넘어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집트에 앞으로 이런 문화 공간이 더 많이 생기길 바랄게요. 캄보디아 수도에 있는 작은 작업장.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토온 찬타는 탄피를 녹여 장신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크메르 루즈 공산정권 치하에서 사망한 그의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자신과 한 약속인데요. 세공에 사용된 탄피는 마을 주변의 사격장과 군사훈련장에서 수집된 겁니다. 그중 안전한 것만 골라 녹여서 금형 틀에 부어 팔찌, 귀걸이, 반지 등을 만들어냅니다. 비싼 금 장신구에 비해 저렴한 가격의 탄피 장신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은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어 수출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 시장과 벼룩 시장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1975년과 1979년 사이 캄보디아 집권 세력이었던 크메르 루주. 이들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과 탄압은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인들이 사망한 거로 추정되고 있고, 이전 전쟁 등과 합치면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사망했다는 추정치도 나왔는데요. 이는 한 나라의 집권 세력이 잘못된 사고와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바람에 몸을 싣고 거친 바다와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들. 하늘을 나는 연애의 의지에 멋진 점프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이 스포츠는 패러글라이딩과 서핑의 특징을 접목한 카이트 서핑인데요. 올해 프랑스에서 열린 카이트 서핑 월드컵에 13국에서 온 24명의 남자 선수와 12명의 여자 선수가 참가해 저마다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경쟁을 이어갔는데요. 멋진 연기를 선보인 끝에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스페인의 리암 웨일리가 승리를 차지해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당국이 빅 아일랜드 앞바다에서 돌고래떼를 쫓아다니며 괴롭힌 혐의로 33명의 관광객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스노클링을 하며 돌고래떼를 쫓아갔는데요. 연방법에 따르면 하와이 바다에서는 스피너 돌고래로부터 45m 반경 안에서 수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행성으로 알려진 하와이 스피너 돌고래는 낮에는 잠을 자야 하는데 많은 관광객이 주변에서 수영을 하면 숙면을 방해받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신기하고 예뻐도 돌고래는 눈으로 보기만 하자고요. 악어 포획 작전이라도 펼치는 중일까요? 아닙니다. 악어들의 건강 정기 검진을 위해 준비 중인데요. 악어 3마리의 검진을 위해 동원된 인원만 무려 16명입니다. 건강 검진은 밧줄과 나무 들것을 이용해 옮겨 피부 상태와 몸무게를 확인한 뒤 혈액 검사를 진행해서 악어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Este procedimiento que nosotros hemos realizado, todo este control, todo este chequeo médico, sanitario, esta extracción de muestras, esta evaluación, contribuye con no solo proteger a la especie, al individuo, como vemos a los individuos que tenemos aquí en el zoológico, sino contribuir con proteger a la especie también. 악어도 사람도 다치는 일 없이 검진이 끝나서 참 다행이네요. 지구촌 이야기 세모이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한 곳으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합된 인도 뉴델리의 풍경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not afraid to die.